시간은 이분의 활동명이 원래 따로 있으시거든요. 네. 활동명 말고 본명으로 한번 제공해 드려 볼게요. 네. 무슨 소린지.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이자면 이분이 현재 건강이 안 좋게 나오네. 아 그래요? 이 근황이 좀 궁금해요. TV에서 좀 뵙고 싶은 분이거든요. 최근에 뭐 활동하신 적이 없어가지고. 허녀다 구여보세요. 사님들다 노론다. 왜 이렇게 불쌍하냐. 나이가 구만리 같고 청청한데, 응?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, 이, 뭐라 그럴까, 정신적으로 어떠한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그래. 과로로 인해 쓰러져서, 그러면 다 누구나 신경은 머리로 가잖아. 머리로 가는데,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힘들지? 한때는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그랬는데 초년에 초반에는 30대까지는 아니 이름을 날렸다고 이러고 보거든. 그러는데 너무 안 됐고 가슴이 아프다. 좀 조상에서부터 좀 도와주지. 살려주지. 너무나 아까운 인재고 충분히 일어서서 박차고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활동은 이대로 그냥 떨어진 낙엽이라고 볼까. 근데 너무 아깝거든. 뭐라고 지금 이 울컥하는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. 무속인으로서 진짜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야. 그거는 참 아까운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. 증명하는 거고 지금 조금만 자기 몸을 그 돈이 뭔지 돈 때문에 그때는 한참 이렇게 힘들게 전성기 때는 그러고 다녔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이제 금전에 말하자면은 힘든 고비가 있었겠지. 그러니까 밤낮으로 안 가리고 내 몸을 망가지도록 갖다 이렇게 한 거잖아. 이게 쇼크라 그러거든. 쇼크고 이제 힘들어서 충격이고 그래서 온 병이라고 그런단 말이야. 근데 그나마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. 근데 불쌍해서 어떡하냐?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가요? 근데 아 미치겠다. 가슴이 막 며지고 인간성이나 뭐나 굉장히 활발하고 좋거든. 그런데 왜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의술이 좋고 그렇다고 하지만 진작에 뭐 지나간 얘기해서 뭐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수가 안 좋고 이랬을 적에 지금 어떠한 방침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. 사는 게 급급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해갖고 내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끔 했는지 모르겠다.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그러거든. 만일에 이 사람이 활동을 한다면은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거든. 아. 근데 이 방시라고 하니까 그 누가 그 가수 같다. 이 방시리도 쓰러져서 그러고선 있잖아. 근데 왜 그 생각이 자꾸 나 그 사람.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이러고 있어야지 되나. 이게 안타깝고 그래도 어쨌든 목숨이 붙어 있고 그런 난 그래도 아주 사람을 몰라보고 이러지는 않겠다 이러거든. 그러니까 어쨌든 잘 좀 버텨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. 내 이 심정이 너무나 안 됐고. 이분이 그 가수 방실 씨가 왔습니다. 뭐야? 아, 어떡해. 병원에 있는 지 오래됐잖아. 방실 씨도, 어? 지금 현재
현재 근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? 가면 참 궁금하더라고.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. 사람 꼬시 못하면은 얼른 차라리 이 끈을 놓지 않은데 이 미련의 끈은 놓을 수가 없어. 방실가 너무 많이 많아. 어머 방실 씨야? 어머 갑자기 저는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폭파치고 이 저기 막 이 방실성을 들으니까 방실 씨 생각이 나는 거야. 그 양반 노래도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랬거든. 그랬는데 아까운 사람이 저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양반이 연순이라는 게 본명이야? 네. 아유 어떡하냐. 근데 회복이 힘들어. 회복이. 저같이 그래도 막 일어나서 그래도 안거리도 다니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. 그래도 회복 증세는 처음 같지는 않아. 응?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잘 버텨주리라 믿거든요. 응? 방실 씨 힘내세요. 힘내시고 전에 온 국민을 즐겁게 해주던 좋아하는 노래 그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시고 그래도 내가 살라고 한다는 그 끈이 있다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주지 않을까요? 천지신명한테 기도드릴게요. 방실씨 힘내세요. 여지껏 잊어먹고 있었는데 새롭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돼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살라는 용기 버팀목이 돼서 그래도 영원히 방실씨 이름 갖다 날렸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빨리 왕쾌되기를 기원합니다.